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흙 속의 진주, 흙 속의 보약, 토란을 아시나요? 2023년 11월 10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행정복지센터 야간 난타 수업 가는 날인데요. 오전에 이렇게 바오쌤이 농원에서 토란을 캐고 있습니다. 은행나무인데요. 은행잎이 노랗게 매서 은혜의 바람이 부르니까 살랑살랑 은행잎이 우수수수 떨어진답니다. 올해 은행 얼마큼 주셨느냐고요? 먹을 만큼 주셨답니다. 토라는 흙 속의 진주라 그래가지고요. 이거는 연장이 필요해요. 저는 이렇게 인상 캐는 연장이로다가 이렇게 토란을 캐면은 이게요. 은근히 제가 이제 해마다 심는데요. 와, 이게 엄청 토란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심어만 놓으면은 이파리는 완전 우산 이파리처럼, 우산 연꽃 이파리처럼 이렇게 되고요. 와, 그리고 이 줄기 좀 보세요. 이게 토란 줄기. 이렇게나 제가 나시로다가 막 오리 피면서 이렇게 했어요. 토란 줄기. 요거는 토란대고요. 이게 이제 나이테처럼 제가 이렇게 나시를 씩 뺐더니 이렇게 해마다 심는 토란, 텃밭에서 이렇게 토란을 캐면서 신기합니다. 이쪽에도 토란 심어놓고 저쪽에도 토란 심어놓고 봄에 토란을 구근을 많이 심어놨더니 지금 이제 수확철이 되니까는 땅 속에서 이렇게 깊게 하루를 투자하면서 토란을 캐고 있습니다. 와, 보세요. 토란 옆에는 텃밭에 지금 인디안 감자도, 여기 요거는 인디안 감자고요. 요거는 방울도마두도 따면서 주렁주렁 방울도마두도 심어놨더니, 그리고 겨울 텃밭에 겨울을 시금치인데요. 이게 시금치 훌훌 뿌려놓으면은 겨울을 여기서 나고 봄에 시금치를, 맛있는 시금치를 먹을 수가 있답니다. 신기하지요? 텃밭 농사 지면서 토란 캐는 날, 이쪽에 아랫밭에 텃밭, 여기도 토란을 엄청 많이 심어놨어요. 와, 줄기서부터 이파리서부터 엄청도 많답니다. 캐기 전에 이렇게 인증샷 찍고요. 찰칵 인증샷 찍었습니다. 이거 봐요. 이렇게 줄기가, 와, 토란 하나에서 심어 놓으면은, 와, 영상 끝! 바보쌤입니다. 이파리 보면서, 은행나무 보면서, 끝! 토란 캐는 날하고 영농일지 인증샷 찍었습니다.